지금 그 한동훈 김연상 선수 최근자 8강 1세트 네 이제 8강 세 번째 경기 한동훈 선수의 김연상 선수의 경기 김연상 선수의 서브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김연상 선수 엉덩이 이뻐요. 네 힙 힙은 힙은 아 저 아 탐나네요. 김연상 선수가 스쿼시 시작한 지 꽤 오래됐다는데 참 안 늘어. 오, 럭키. 인사하네요. 인사해요. 본인은 이게 보고 쳤다. 실력이었다. 보고 쳤다. 아, 나 보고 쳤다. 이게 두 선수가 지금 드라이버가 좋은 선수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드라이버에 좀 파워가 있는 선수들인데. 김명상 선수가 이제 여유가 좀 생겼어요. 아 예전하고 좀 다르네요. 네. 확실히 그 저희 명 코치 김경진 코치님 밑에서 대구에서 있으면서 몇 달 이렇게 훈련을 받더니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많이 늘었네요. 네. 우리 케빈 쌤 항상 멋있습니다. 엉덩이는 케빈 쌤 닮아가는 것 같은데. 케빈 쌤도 하체가 어마무시하죠. 허벅지 더해서 이게 김영상 선수랑 이게 치면 드라이브 랠리 하면 솔직히 약간 불리할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김영상 선수의 약점은 이제 그 낮은 볼. 네, 낮은 볼. 앞볼, 앞볼. 그렇죠. 낮은 볼이 맞습니다. 이게 따라가는 속도가 조금 느리죠. 네. 네, 드라이브는 좋은데 아마 한동훈 선수는 그거를 공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김영상 선수랑 제가 대구 놀러 갔을 때 몇 번 쳐봤어요. 네. 한 번도 안 졌죠 지금까지. 아, 네. 지금 창피해서 어떻게 사냐. 아 받았습니다. 업입니다. 업이죠. 끝까지 네. 끝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끝까지 심판 콜이 올 때까지. 저 작은 눈이 보였어요. 아 작은. 번쩍 떴어요 눈에. 아 대구 매기. 네, 대구 매기에서 이제 포항 매기로. 아 박말순 누님의 독보적인 사랑을 그렇죠. 받았다는. 독보적인 사랑을 받아. 아 좋아요. 아 이제 남자 4강은 이따 뭐 남자 여자 마스터 경기 이후에 진행될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저도 이제 뭐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지금 진호가 좀 뭐 좀 먹고 하라고 하는데. 아 진호 땡큐. 아 역시 동생들의 사랑. 아 좋습니다. 아 아웃. 아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니까 심판의 콜을 잘 못 듣는 경향이 있어요. 아 굿샷 굿샷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좀 보면서 네. 속은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크로스 같은 아 그렇죠. 네. 선으로 빼요. 저런 자세 저런 드라이브가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이렇게 형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너는 뭘 칠지 다 보인다. 그렇죠. 예. 난 정직한 게 너무 성격도 원래 정직한 스코시도 정직한 거. 네. 아 나도 평창형처럼 좀 악해져야 되는데. 아 나 너무 착해. 아 여자 볼도 이제 추첨 들어가네요. 아 사실 여자 골드 남자 골드 경기부터는 제 선수 소개할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 입상 경력이 화려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지금 뽑아 만들어 온 자료. 제가 나중에 이제 오늘 이번 주 대회가 끝나고 대회 결과가 취합이 되면 뭐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뭐 스쿼시 라이프나 뭐 한수동 뭐 이런 거 다 올릴 텐데 올려서 한번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료를? 그 이거 어떻게 혼자서 다 이렇게? 아? 인터넷의 힘이죠. 스쿼시 9.1. 여러분들의 모든 입상 내역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아, 보면은 네. 저희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린다고. 아 성원이 형 포항의 레전드죠. 네. 성원이 형님 포항의 레전드. 이번에는 그 한번 꼭 뵙고 싶었는데 그래서 뭐 개인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아 사정이 있어서 네. 성원이 형님 제가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 찾다 보니까 예전에 그 제1 연마배도 나가셔서 입상도 하시고 예 아, 네, 그러셨더라고요. 참 그 전설 구전으로만 떠돌던 그 대회였는데 제가 자료를 또 찾았죠. 아, 네.
네. 인터넷의 힘.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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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김명상 선수 이거 그냥 보스 용도로 쳤으면은 포인트를 쉽게 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김명상 선수한테 이 점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김명상 선수가 게임 볼 상황이었네요. 아, 몰렸어요. 아, 아 다리가 짧네요. 김명상 선수 짧은 다리. 네, 짧은 다리. 짧은 다리 스피드나 런지로 극복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 한동훈 선수 마지막에 실수. 아, 하지만 10홀까지 가는 접전이었네요. 중간에서 이제 그 볼이 이제 빠르게 나왔을 때 한 돌아섰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빠른 볼이기 때문에 상대가 맞습니다. 중간에 몰려있으면 스트로크 잡거나 랩을 예. 잡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아쉬웠어요. 아, 부케! 누가 잘못했어요? 성원 형님 반갑다고 반갑다고 이야기 말씀하시네요. 고항의 레전드. 전국에는 정말 잘 치는 레전드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렇죠. 네. 정말 한 분 한 분 만나서 스쿼시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술 한잔 하면서 스쿼시 얘기하면서 정말 좋은 시간 많이 갖고 싶습니다. 시간만 된다면. 어제 또 참석하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더라고요. 아 어제 저희 이제 센터 송년회가 있었거든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차기 회장이 선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노심초사 마음이 한 구석이 무거웠는데 네. 어제 극적으로 회장님이 탄생했죠. 예. 왜 회장님 진출해 보시지 왜? 아 저는 또 내년에 저희 회사 동호회 회사 스쿼시 동호회 회장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하기가 너무 회사 그만둬야 돼. 나 우리 회사에서 월급 주니까 스쿼시 치는데 나 그 회사 그만둬야 돼. 안 돼. 제가 봤을 때 리세트는 한동훈 선수가 김영상 선수의 좀 앞에서 조금 필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한동훈 선수가 그렇게 또 앞 기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드라이브 위주의 플레이가 좀 명확해 보이거든요. 네. 아, 좋습니다. 김영상 선수 저. 아 너무 갔어요. 너무 갔어요. 아 공에 너무 붙었어요. 방금은 튀어나오는 걸 예상하고 공을 보면서 갔어야 되는데 몸이 너무 빨리 들어갔기 때문에 저게 공이 몸쪽으로 와서 강한 크로스샷을 날릴 수 없었죠. 아 보스트 이렇게 앞에서 이게 떨어지는 건 김영상 선수가 그에 대한 대비가 네, 부족하네요. 보시면은 저것도 사실은 앞에 있다가 드롭이나 보스트 짧게만 널쳐도 포인트를 쉽게 딸 수 있었는데 그렇죠. 확실히 한동훈 선수가 기술이 이제 드라이브 위주의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선수가 이제 좀 안 그거예요. 예. 김명상 선수가 앞으로 좀 약하다는 네. 거예요. 방금은 이제 보스트 같은 거 좋았고요. 경기를 한동훈 선수가 자신의 리듬으로 계속 가져갈 수 있네요. 네. 왜냐면 앞볼을 놔줘야 예. 상대가 이제 그 앞볼, 뒷볼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 앞볼도 이렇게 하나씩 놔줘야죠. 네, 예, 맞습니다. 지금은 또 8강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4강이나 이제 결승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좀 자기가 지금 리드하고 있을 때 조금 써볼 필요는 있거든요. 네. 아, 이렇게 좀 김명상 선수가 또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질 때 예. 이런 시점이 오면 저도 보면은 김명상 선수가 그 리드를 당하고 있을 때 네. 보면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지금도 이렇게 떨어져요. 네. 이게 충분히 기다리면 뒷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렇게 빠른 볼을 옆에 백쪽으로 붙은 걸 끊는다고 해서 이렇게 또 들이댈 건 없거든요. 맞아요. 상대편에게 그 세컨셔스만 줄 뿐이죠. 네. 강하게 리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기다렸다가 뒤에서 나오는 공을 그렇죠. 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스윙 속도가 늦어졌어요. 네, 상선수. 네. 네. 조금 많이 아, 너무 많이 이제 경기가 한쪽으로 기우는. 아, 러브 게임은 면하네요. 아, 실수. 김영상 선수도 다시 이제 포항으로 왔으면 이동해서 운동을 네, 하는 건가요? 쟤는 일단 그 후속이 좀 애매해요. 애매하네요. 아, 그
박문수형을 가장 존경한다는. 아, 박문수인데 천안 박문수냐 수원 박문수냐. 천안 박문수. 항상 왔다 갔다. 게임볼입니다. 아, 매치볼 상황. 아, 이거 좀 침착하게 쳐야 되는데. 아, 한동훈 선수 1대1. 세대수가 1대1. 김영선 선수 2세트를 포기한 걸까요? 아, 너무 초반에 점수 차이가 많이 나서 2세트를 네, 버리고 좀 1세트를 좀 없잖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지난 달에 있었던 광주 대회. 네. 광주 대회에서 그 광주 대 8강, 16강. 네. 16강 경기에서 그 지금 탄천에서 운동하고 있는 신영대 선수와 그다음에 그 거제의 김동우 선수의 개인전 경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에서 신영대 선수가 이겼어요. 김동우 선수. 뭐 신영대 선수를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근데 그때 그 신영대 선수가 1세트를 힘들게 이기고 근데 2세트를 러브게임으로 졌어요. 러브게임으로. 근데 말 들어보니까 초반에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자기가 무리해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초반에 랠리 위주로 하면서 어려운 공은 안 받고 그냥 포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세트 때 그 김동우 선수가 약간 자기 생각으로는 그 방심한 것 같다. 그래서 그 경기를 역전해서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김영상 선수가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안 했을 겁니다. 못했던 거죠. 네. 아, 네. 저 문이 안 닫혔는데 네. 게임이 시작됐는데 문이 안 닫히면 문이 안 닫혔어요. 게임을 한창 진행하다가 네. 문이 안 닫힌 사실을 알았다. 네. 그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네, 알죠. 아, 알고 있겠습니다. 용인대에서 이거. 제가 말씀드렸군요. 아, 예. 게임이 넷이 되는 거죠? 네, 게임 넷. 그렇죠. 예. 아, 네, 3세트 시작됐고요. 3세트. 예. 네. 0, 보스. 아, 너무 서둘렀네요. 그 3세트 경기를 이제 보면, 이제 볼이 조금 더 예리하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죠. 마지막 세트 하니까 좀 흐른다거나. 나더. 네. 오 네. 맞습니다. 오. 네. 비디오 리플레이 한다. 아 김명상 선수 스윙을 제대로 해야죠. 김명상 선수 1세트 이후에 2세트, 3세트, 3세트 초반의 모습 너무 좀 무기력해 보입니다. 약간. 이 집중력이. 네, 집중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져요. 저 정도는 이제 8강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쳐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본인 장기가 드라이브면 이제 드라이브로 승부를 보던지.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 공에 맞은 것 같은데. 김영상 선수 공에 맞은 것 같습니다. 보시면 김영상 선수 볼까요? 했는데. 아. 라켓에 몸에 맞아. 옷에 맞았나요? 다시 한번 느린 동작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고, 예, 뭐 옷에 맞았습니다. 예, 옷에 맞았네. 옷에 맞았네. 예, 볼이 맞았네. 예, 볼이 옷에 맞았어요. 예. 아, 이제 뭐 PSA 저리 가라는 시스템이죠. 예. 나중에 이거 저희 그 방송 장비와 뭐 규모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좀 말씀드릴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디오. 아, 대진 분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마스터 추첨이 끝나고, 저희가 그, 입수되는 대로, 저희 대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내 걸로 해줘. 나 이따 올려야 돼서. 여자하고 남자 콜도 지금 한동훈 선수 6대2로 지금 앞서고 있는데요. 네. 김명상 선수는 그 본인 장점이 드라이브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오는 걸 보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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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 중간에 굳이 발리로 끊을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좀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드라이브 위주로 자기 장기를 좀 살리는 플레이.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어. 네. 상대방 장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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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버리고
다시 이런 기억하지 말고 다시 드라이브 위주로 게임을 풀어나가야지. 아, 저 상대방도 실수는 하거든요. 네. 네. 3세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 치는 걸 좀 쳐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다리면 다칠 수 있어. 그렇죠. 예. 기다렸다가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러면 보스. 아, 마지막에 런지를 스치 한 개가 늦었어. 네. 한 번에 길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네. 아. 표정에서 나오다시피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뭔가 본인. 아, 자신의 플레이. 네. 네. 빨리 T존. T존에 안 들어갑니다. 네. 아. T존에서 너무 뒤쪽으로 빠져. 네, 좀 상대방이 드라이브 위주로 네. 한다고 네. 몸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이 네. 의식하고. 그리고 자 본인이 또 그거를 T존에 너무 가까이 붙어서가는 따라가지 못하니까. 예. 네. 그거를 생각하고 몸이 그냥 배어 있는 몸이 반응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선수는 앞볼에 대한 약점이 확실히 드러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런 볼 실수하면 안 됐는데. 한동원 선수, 김영상 선수는 한동원 선수 2대1로 네. 네. 2대1로 4강에 진출합니다. 네. 김영상 선수는 4강에 탈락이지만 1탈. 1탈. 첫 번째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1탈. 1탈.